want some less hit어머 어머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제국의 아이들 리턴즈 길거리로 내몰리다. 주얼리 지금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요즘 추세 맞지 않은 노래를 한 게 음악 자체가 패턴이 바뀌어버렸어요. 음악이 그건 회사의 잘못이네. 그러면 뭐 원모템만큼 잘 된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 회사의 주수입원이었던 주얼리가 살짝 주춤하니까 사장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어민이세요? 영아. 네. 침들지 요새? 아, 좀 그러네요. 오랜 생각은 했지만 빠르게 진행된 거 약간 그런 게 조금 지금 앨범에 있어서 원몰 타임보다 안 됐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씩 지치는 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되게 디테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네. 거야. 그리고 또 글쎄 뭐 계약에 대한 부분은 뭐 조만간에 저도 아이들 불러놓고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뭐 원만하게 좀 해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회사에 뭐 연락하고 그러냐? 간간히 전화 와요. 힘든 게 많겠지 뭐 그런데. 마음은 편하진 않죠. 뭐 통화 돼? 안 받는다. 얘들 뭐 잘 돼야지 나가서. 좀 아쉽죠. 처음부터 이렇게 좀 같이 만들어 갔었고 만들어졌고 근데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솔직히 좀 미안하고 아쉽고 섭섭하고 그래요. 올해 정말 매출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위기에 봉착을 했고 어쨌든 이 제국의 아이들 반드시 아이돌 스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절대절명의 과제고 그걸 못하면은 우리는 고향 앞으로 가야 돼. 올해 안에. 제국의 아이들. 정식으로 소개를 하려니 조금 떨리네요. 제가 아이들을 만난 지도 벌써 4년째. 오직 실력 하나로 살아남은 볼 때마다 매력이 반짝반짝 빛나는 동생들이랍니다. 스타 제국 최초의 남성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 제국이 안 왔어? 전화해봐. 당장 5분 만에 태우라 그래. 걔네들이 진짜 못 일어나요. 아유, 재봉아. 너 또 늦잠 잤냐? 뭐야, 진짜 지금. 어? 몇 시야, 지금? 그런 정신머리로는 도저히 애들 못 만든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지금 재봉아 애들 뭐해? 잘 모르죠. 아니, 잘 모르는 게 말이 돼, 인마? 매니저가? 회의하고 있어. 꿈인 줄 알았거든요. 원래 숙소에 오신 적이 없었어요. 이제 처음 이사 오시도 와주시고 저 아빠가 부르는 줄 알고 일어났는데 잠이 오냐 지금? 빨리 해주세요. 시발시죠. 아, 머리도 까먹었는데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광희. 네. 너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할 거야? 희철. 네. 너에서 잘리면 군대 가야 돼, 시키야. 태연. 네. 너 부모님한테 산소 가서 무슨 약속했어?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약속한 거 못 지켜, 그것도?
근데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린 오래 만났지? 책임감 강한 꽃미남 준영이. 처음부터 다시야. 항상 처음에서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서 중간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거든요, 항상. 이때까지 그러면은 뭐 안주해 있었다, 뭐 게을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숨 돌릴 틈 없이 연습을 시작하는 아이들. 얘들아, 힘내라. 과묵해서 더 멋진 남자, 래퍼 태연이. 춤을 출 때 가장 멋진 노력파 민호. 어머, 얘들아, 사장님 또 오셨다. 지금서부터 30분 내로 숙소에 가서 짐을 싸가지고 집합한다. 출발. 아, 뭘 넣어야 되는 거야? 아, 뭐, 정신 없어. 빨리 타. 아, 내가 또 마지막이야. 언제나 유쾌한 광희. 오늘은 또 왜 늦었니? 파운데이션하고 뭐야 눈썹 그리고 라이너 그다음에 이게 솔직히 좀 비밀이지만 뷰러를 챙겼어야 되는데 아. 뷰러 왜 가? 야 이거 뭐로 가야 돼? 끌어 가자. 싫었어? 아, 조금 싫었어. 다행히도 그때 재봉이 형이 우연히 딱 지나가신 거예요. 사장님 시킨 줄 알았으면 안 태웠죠. 그냥 모른 척하고 왔죠. 여기 술 잡고 이거. 아 이게 헛곡대 이거. 뭐가 힘들다고. 설마 했는데 사장님이 서서 시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재고 계시더라고요. 다리가 길어서 1등했구나. 엉뚱한 어린 왕자 형식이. 나도 시간이야. 어? 안 돼. 불이한불을 다 켜져 있고 에어컨 켜져 있지. 세탁기는 또 돌아가고 있었어 그때. 아 그거 정리하고 문 앞 계단 나오는데 차가 출발하더라고요. 으그 막내라 고생이 많다. 귀염둥이 동준이. 용길이. 예. 법인 카드 있네요. 용길 씨 저런 표정 처음이네. 사장님, 용기 씨 표정 좀 보세요. 법인카드 압수야. 어? 지갑, 핸드폰 다 꺼내. 보자, 갖고. 여기 잡을게. 네. 왜 이렇게 짐들이 많아? 미리 준비한 거야? 아니. 다 펼쳐봐, 쏟아봐. 너무 신발이 많아. 아무것도 챙기던 것보다 신발만 챙겨. 까칠함이 매력. 투덜투덜 고슴도치 희철이.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싸라니까 싼 거야. 해봐. 다 오십니다. 같이 타. 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구만. 부지런한 맏형 케빈.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깔끔하니? 표준으로 다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어? 케빈은 이사를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동무, 이거 봐. 너희 막내나 이거 뭐, 좀 멍 쌓아놓은 거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어? 그래. 아, 그저께. 야, 압수. 이거 봐. 신발. 이거 뭔 신발이 좋아? 신발, 원래. 사장님이 딱 들고 계셨던 신발 안에 돈이 있었어요. 사실 카드까지 넣어놨었어요. 이거 봐, 뜯어봐. 여기 뭘 냄새 제거해 이거는? 아, 네, 신발. 발 냄새 많이 나나? 네. 네. 고데기. 뭔 고데기야 이거?
무방 고객이라고 했는데 발냄새도 네. 한번 맡아봐. 시만아, 누나는 네 마음 다 안다. 누나 고데기라도 빌려줄까? 내가 지금 니네들 집합 시키는 이유는 몇 년 동안 연습해왔고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야. 진짜 테스트를. 그래서 민카 차량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어떤 실력, 또 너희들이 어떤 가수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거야. 언제 어디서든 공연이 가능한 윙카. 우리 주얼리도 윙카의 추억이 한가득이죠. 부여스를 통해서 이제 윙카라는 부분이 이제 탄생이 됐고, 또 걔네들을 어떤 스타 배너에 올려놓은 근본적인 게 이제 윙카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주얼리도 윙카에 동승해서 많이 도와줬죠. 아이들이 정말 이제 만들어진 아이들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스타가 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이리 와봐. 하루에 10만 원이야. 어? 첫 출발이기 때문에 10만 원 주는 거야. 어? 만 원 줄 때도 있어. 이거 통장이고, 이 통장에는 빵 원이야. 자, 아꼈어. 기름비하고 이거 다 해야 돼, 해결. 일단 먹는 거 줄이고, 쓰는 거 줄이고, 일단 이동하는 데만 일단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종 테스트야. 알았지? 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바란다. 드디어 제국의 아이들의 차례가 왔다. 장소 섭외부터 홍보까지 모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전국 투어 윙카 공연. 최종 목표는 제아 팬클럽 10만 명 모집. 얘들아 잘할 수 있지? 출발! 애들한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친구도 이때까지 자기들 무대를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한 친구들이거든요. 너 이제 어디 가냐? 아, 막상 나왔는데 막막하다. 우리랑 어디로 가요? 목적지를 정하고 가야지. 어디 갔군데 이거 또. 형,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냥 주변 오셨네, 윙크 있네. 어. 저기서 우리 무대 하라고, 대학생. 여고. 그래, 빨리 움직이자. 셋. 가자. 자, 출동. 윙크 출발! 에휴, 우리 불쌍한 제품이. 드디어 출발! 빨리 생각을 해 놓겠지. 아니 근데 우린 뭘 해야 되고 도대체 제가 징징대고 차 안에서 어떡할까 말만 하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뭐야 여기 영상인가 여기 물어봐요 우리 진짜 학교 끝나는 것 같아. 교물이구나. 여기서 공연을 하고자 허가를 만약에 받고 싶으면 어떻게 그럼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준영이 가잖아요. 준영이랑 홍이랑 둘이 여기서 제가 뭔가 여기서 나서가지고 딱 처음 시작부터 뭔가 성공하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잠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아침에 했어요. 일정은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짤막하게 우리를 PR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생각할까? 거기 있네. 정석수 PR해. 안녕하세요. 제국의 아이들이에요. 안돼요. 이제 애들 신인 가수들이 데뷔를 해요. 언니 공연 딱 한 번만 잠깐만 하고. 넌 안 돼요. 저희가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정이 잡혀가지고. 글쎄 안 된다고 나오시라고 빨리. 애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희망 많이 할 텐데. 형
빨리 가면서 나가시나 봐요 지금 학교가 지금 일찍 정가도 안 끝나고 있는데 믿고 보냈는데 그런 자리는 얼굴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갔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챌린지 가는 거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애들하고 얘기해보고 장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시작했어? 예, 아주 많이 혼났습니다. 어딘가 막 뭐 위치 보고 하더라고 그러면 뭐 어디 술자리에서 창피하거든요. 어디 가서 막 무전기로 하면 이걸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황정문, 이게 굉장히 귀찮은 부분인가? 이 무전이 실용적이긴 한데요. 바쁠 때 사장님이 막 전화 안 받는다고 계속 뭐라 그러시니까 그거 때문에 그러죠. 그래 알았어. 하여튼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네 황정문은. 야 잠을 그만하자고 생각해. 아 화장했잖아. 명동 홍보판에서 보는 거. 그래 시간이 없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 두 팀으로 나누어 공연 장소를 찾아 나서는 아이들. 자 화이팅! 화장! 화장실 좀 했다. 야, 잘하고 와. 야, 화이팅! 화이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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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제우의 아이들이라는 신인 가수인데요. 여기 주위에서 공연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안 돼. 거기 미사 시간 있어서 안 돼. 아, 미사 시간 예배 시간 있대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도 괜찮을까요? 여기서 안 돼요. 안 될까요? 예, 안 된다. 근데 무대를 잡아보니까 평소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가 실장님이 얼마나 노고가 크신지. 공연 신청! 요만한 무대 시키네, 이거야. 어수 없는데, 이거. 그래, 배송아. 될 것 같은데. 공연도 하려고. 공연지니까 이러고 저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공연이나 무대가. 대변은 아니고, 잠깐 무대를 좀 드릴 수 있나요? 오늘 안 된대? 아... 오늘은 명동 자체에서 공연이다 보니까 제가 힘이 빠지니까 이제 저희 팀들도 이제 멤버들도 이제 힘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어떻게 이따가 계속 먹을 거다 좀 보라 그래 케밥도 먹고 싶고 그거 있어? 왜? 제가 지갑을 꺼낼 때 뒷주머니에 이렇게 몰래 3만 원을 빼놨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바지 검사는 안 하셔가지고. 기다려. 어, 형! 어, 한 번 먹어. 야, 형, 1,100원. 먹자. 하나씩 먹자. 1,100원이야? 두 개 먹었어. 여러분, 아이들은 남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8만 원 주겠는데. 얘들아, 돈 못 받으면 집에서도 먹을 수 있어. 그냥 음료수 사더라고. 너 진짜 배고파 쓰러질 때 써야 되는데 그래. 별로 지금 업무처럼 더 죽겄네 그냥 지쳐가는 거리의 아이들 오늘 내로 공연은 할 수 있겠니? 집에서 쿡해 쿡 30대부터는 몸도 피부도 느슨해지지 몸은 운동을 하듯 피부는 스킨 시그니처 피부 속 힘이 차오르니까 매끄럽고 탄탄해지는 것 같아 SK2 시그니처 크림 시작해 힘있는 피부 나이 들지 않아 남자 못 만나게 해서 삐졌니 솔직히 남자 얼굴이 좀 그렇더라 하긴 뭐 엄마도 아빠 만난 거 보면
생각대로 해. 엄마가 밀어줄게. 무슨 생각해? 생각대로 티. 아, 혼자 놀기 심심하고 6년 솔로 생활이 외로울 땐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 마음을 나누는 번호 1677 Collect Call. 즐거움을 나누는 채널 Beyond Music Mnet. 우리 뭐 무슨 범죄 저지르러 온거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이 주변에 뭐가 있을까 하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는 커다란 경찰서가 서울역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작하기도 전에 잡혀가지 않을까. 나무가 국민의 있고 여기 윙크가 들어왔네. 이거 안쪽으로 들어와. 야 이거 봐. 이거 안쪽으로 갑자기야. 말할 것도 없이 삭막하고요. 노숙자분들 그분들께서 또 서로 싸우시고 계시고 막. 그러면 여기를 일단 잡고 일단 허락 받으러 가야 되는데 허락을 받으러 일단 가봐. 영문과 있어요. 영문과요? 3층에 올라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잘 쳐다보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걸 당했을 때는 꽤 당황스럽죠.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찬밥 신세를 당한 적도 없고. 지금 일단 애들이 또 좀 분리가 됐잖아. 거기도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뭐 거기 혹시 애네들이 합치든 광명역이나 용산역을 가든 그걸 경청하세요. 우리도 거기 갈까요 그러면? 난 이게 편해. 어딘데? 서울역. 아, 완전 삐뿌리 흐트러졌잖아. 야, 너 얼마 있겠지? 600원. 이거 집어봐. 그래. 할 수 있어. 어? 서울역 해봐, 서울역. 야, 이리 빨리. 야, 빨리. 나 다리 아파. 야, 여기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왔어. 됐다! 됐다! 얘들아! 우리 다 왔냐고? 너희 뭐 했어? 우리 다 걸어 다녔다. 야, 우리 차태가 바로 내렸잖아. 우리 내려서 걸어 다녔어. 뭐 먹었지? 아, 배가 고생겼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 형, 안 되면 그냥 잽싸게 풀고 해버리자. 이대 예스 AP 형도 있잖아. 거기도 무대 있을 거고. 이게 안 되면 홍대. 야, 오늘 원래 공연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그냥. 야, 이번에 가는 데는 될까? 이번에 진짜 좀 잘 봐요. 우리. 이번에 안 되면 우리 아홉 명 다 뭉쳤으니까. 이번에 안 되면 그냥 막 펴버리고 해. 그러자. 어느새 깜깜해진 거리. 과연 오늘 중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신인 가수 제국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그 윙카라고 게릴라 콘서트 식으로 여기서 콘서트를 하고 싶어서 한번 그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 이제는 안 되는데 네. 지금은 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냥 뭐 처리할 것 같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먼저 윙카 먼저 끼자. 윙카 먼저? 네, 일단 윙카 먼저 하자 우리. 직접 윙카를 세팅하고 홍보에 나서는 아이들. 첫 공연 정말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국이 아이들이에요. 그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조명 조심해라. 정말 비싼 거다. 야, 지엽. 예? 조심해, 새끼야. 예? 어? 예. 한 70만 원이야. 70만 원. 2, 3, 4, 5. 진짜 배고프다. 진짜 배고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엽 화이팅! 자, 준비하자. 제국의 아이들 첫 번째 윙카 공연.
한 30분. 원래 이거 커스터마치 가기는 너무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주변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이제 애들은 경찰을 봤다. 그래서 좀 집중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작스런 상황에 할 말을 잃은 아이들. 처음 무대에서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뭔가가 이제 좌절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직 갈 길이 멀다. 마이크 안 나와, 안무 안 맞아. 공연 완성 못해. 형 잘했어. 당장 어떡할래, 이제? 계획적인 형 올라가 있어. 여기서. 너 올라가 있어. 형, 지금 죽고 어디 있어? 그렇다고 회사 다시 죽을 수 없어. 후회 안 무서워. 차분하게 얘기해. 확실한 계획 오늘도 봐봐. 우리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솔직히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니까 모든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계획을 좀 짜려고. 아니 나는 이거 너무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나는 내려와. 아니 수영부터 내려와. 아 그냥 다 우리 잘못이야. 실패로 돌아간 첫 번째 윙카 공연. 관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장소 선정. 인근 상가의 주민 신고. 지나친 긴장으로 실수까지 연발. 첫 번째 공연은 이렇게 끝이 났다. 이거 누구 무대야? 그래. 네 거잖아, 내 게 아니라. 그거야, 그게 다야. 이거 봐, 이거 한 번 하려고 봐봐. 보장도 봐봐, 돼. 보이잖아. 그러니까 대책을 짜야 죽음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잘못 따뜻해요. 대책이 하는 거 안에서 차 안에서 돼? 예, 네, 차 안에서, 그 차 안에서 할게요. 차고 안에서. 아직 배워야 할 게 참 많지? 다 이렇게 크는 거야. 어때? 그래서 우리가 뭐 공연했는데 뭐 우리가 뭐 잘했다고 자만한 것도 아니고 어? 우리 이만큼 했으니 뭐 어때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도 속상한데 어? 다 네 잘못이다. 맞아, 다 잘못이야. 그러니까 잘못인데 됐어. 그냥 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제 어떻게 할지를 정하자. 이 얘기하고 좀 말만 길어져.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이대로 회사 들어갈 수 없는 이대로 회사 들어가면 쫓겨나 사람한테. 우리 아우 에어컨 바람이 짠는데 뭘 던져줘야 가든지 하지. 안 그러면 진짜 아예 우리 마음대로 가버려요. 가는 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나 VS랑 주얼리 다 했다고. 주얼리는 주얼리나 VS는 밖에 없네. 정원 누나 시간이 될까요? 근데 정원 봐야지. 차를 저기 좀 세우고 전화하자. 네, 정한아 용길이에요. 누나는 한번 해보셨잖아요. 저희가 의욕은 넘치는데 지금 방법을 모르겠어요. 예연아, 정한아 스케줄하고 지금 집에 와있대.
대선배시고 윙카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지. 잘 찾아왔다, 제국의 아이들. 사람 많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어떡해. 어떻게 앉아봐. 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처음에 윙카 무대를 처음에 리허설 할 때도 다 이렇게 마련된 공간에서 했었는데 갑자기 다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근데 이 윙카라는 걸 하면서 누나도 뭐 사실 누나도 마찬가지고 VOS 친구들도 윙카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 한동안은. 근데 그걸 하면서 제일 많이 느는 거는 본인 자신이고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루트인 것 같아. 너네가 무조건 무대 위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경찰이 와서 너네를 막든 사람들이 주민신고를 하든 보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이 더 크다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문제잖아. 저희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시니까 뭔가 그냥 마음적으로 되게 심란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진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어. 정말 정확한 루트 아니야. 나도 인정해. 나도 같은 연예인으로서 같은 동료로서 너한테 얘기해주지만 정말 이게 맞는 루트는 아닐 수도 있어. 그렇다고 틀린 루트는 아니야. 남들과 다른 루트로 가는 것이지 절대 남들과 틀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루트로 가는 건 아니야. 우리 케빈이 많이 지쳐 보입니다. 실망 많이 했나 봐 오늘. 적응 불가. 적응 불가지. 야, 희철이 피부 좋다. 누나 더 좋으세요. 아, 그래? 네. 얘네들이 인생 살 줄을 아네. 그리고 누나가 내가 미리 알았으면 좀 더 많이 너네 밥 먹으라고 좀 했을 텐데 그래도 휴게소 가서 뭐라도 맛있게 먹으라고 누나가.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없어. 그냥 니네 밥 한 끼 먹으면 어머 돈이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돈이야.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돈이죠. 거기서 또 눈이 반짝반짝 이제 빛나기 시작해서 그게 참 희망이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출발. 어디로? 사장님의 손을 닿지 않는 그래, 사장님 손이 안 닿는 곳이 좋아. 누나도 사장님 손이 안 닿는 곳을 많이 도망다니고 있어. 지방도 괜찮아. 지방도 이제 다니면서 많은 지역 다니면서 많은 팬사들 많이 만들고 방방곡곡 그냥 다녀. 아, 얘네들이 그런 걸 모르네. 행사를 쫓아다녀야지. 아, 얘네들이 정말 아, 뭘 모른다. 행사를 가봤어요. 그래. 근데 많이 못하게는 할 거야. 근데 그거 싸우는 거는 뭐 니네 열정으로.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제국이 안 그래? 그럴까? 고마워. 아, 나 처음부터 가운데서 할 거야. 미쳐, 너 가까이 오지 마라고. 저 제국이 아이도 화이팅 외치고 네. 출발하는 거야? 제야! 제야! 화이팅! 와우! 감사합니다. 파이팅 들어 잘 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주얼리 팬이었거든요. 누나 보러 가면 언제나 설레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얼굴. 좋아하는 누나 주세요. 사장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라, 재아. 누나가 준 용돈으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렴. 다음에는 더 많이 줄게. 나 윙카 한 번 더 하자는데 깜짝 놀랐어. 나 윙카 펴준 줄 알았어. 왜 내가. 야, 근데 사도 되는 거야? 운전해주고 어? 아 형 진짜 내 차 좌석까지 빼주고 아 그럼 딱 필요 형 필요한 거만 딱 필요한 거 아 걸어가든지 어서 뭐 야 얼마 안 해 이거 500원짜리 500원 야 무슨 어디 어서 오면 되죠? 안 먹을래요 응? 안 먹을래요 진짜 먹어? 이상하게 우리 어디 더 먹어요 아 나 저를 뵙고 부럽다
3만 원어치예요 그거? 우리 피같이 아낀 돈인데. 아, 아까워 죽겠네요, 진짜. 3만 원이면 제가 10명 밥 한 끼가 될 수 있는 돈이었던 거예요. 아, 누나 매니저 형이시니까 저희가 이해를 할게요. 그래, 누나 매니저니까 이해 좀 해줘. 재봉아, 거기서도 그러면 어떡하니 착착 좀 해라, 야. 심각한 표정의 아이들. 우리 재아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 설마 저희를 여기서 재우실까? 설마. 아, 하나씩만 한 줄 하나씩만 잡아. 텐트 못 잡는다. 텐트를 못 잡으니까. 당연히 모텔 잘 자는데. 모텔은 웬거? 텐트 칠해. 하나, 둘, 세 개. 팀장은 세 명씩이야. 야, 일로 와. 아, 텐트 칠 줄 알아? 뭐 이게 짝대기 이상한 거 봐. 이거 이렇게 막 펴잖아. 야, 뭐 하냐 이거. 이게 제일 따뜻해. 여기 많이 모이겠다. 우선은 오늘 출발하면서 사장님이 니들한테 할 얘기 한 가지 적어가지고 네. 하루하루 했던 일들 일기 쓰라고 준 거니까 네. 일기 쓰고 자. 역시 스타 제국의 아버지. 저한테도 편지 써주세요. 네? 가슴 찡했었어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사장님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우리 제국의 아이들 이렇게 생각해. 사장님이 무섭기만 했던 분이시고 이랬는데 갑자기 약간 아버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알아주시고 써주셨다는 거예요. 감동 먹었죠. 그래서 옆에서 아, 형, 나 이거 먹고, 보고 이렇게 울컥한다고 그러니까, 광영들. 나도 울컥했어. 이랬는데, 시현이 형이. 어, 나 너무 형식적이야. 이래. 나의 한계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새로운 시작을 통해 다시 한번 나에 대해 알아갔으면 한다. 21년 동안 살면서, 오늘같이 많은 생각이 든 지 오늘 처음인 것 같다. 인생 참 살기 힘들다. 첫 출발부터 일이 심상치 않게 진행되었다. 결코 무대란 쉽지 않았다. 아쉽다. 험난한 출발. 회사는 용기입니다. 네, 뭐 어느 정도는 실패 맛보고 그리고 저희 지금 청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내일 한번 해보고 나서 중간중간 바로 전화 드릴게요. 대박. 아 진짜 길 빼가고 있어 느낌. 그게 침낭이 보기보다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여기 막상 이렇게 딱 덮으면은 되게 더워요. 또 내리면 또 춥고 그러다가 잠을 막 좀 헤매다가 좀 자겠다 싶을 때 모기가 날아다니고.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래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게. 야, 기상! 빨리 나와! 나루나 나와!
괜찮았어? 네. 너 괜찮아? 네. 잘만하지?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형 잘만한데요? 이러고 또 잘래요. 그건 아니고요. 나 지금부터 한 시간 줄 테니까 네. 간단하게 세면하고 네. 텐트 벗고 네. 밥 먹는다. 네. 한 시간 안 해요? 한 시간 안 해. 야, 니들 죽는 거냐? 밥 먹을 수 없다. 먹는 척 하면서 세수한다. 밥 어떻게 하지? 얼마 남았는데, 지금 돈이? 어제 재봉이 형 3만 원 사가지고. 7만 원? 돈 남았어. 그러면 만 원 더 포기하라. 우리가 한 조에 제일 빨리 일어났으니까 500원. 역시 막내들이 무섭다니까. 궁금했냐? 그럼 형들이 사러 가든가. 이거 봐봐. 어. 아, 조심하지. 광희가 안 본 게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광희가 알았으면 모르는 사람 없다고 봐야죠. 오늘 공인해 되잖아, 또. 야, 그러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그래, 그래. 너무 그 배고픔 에서 라면을 보고 있으니까 약간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라면이 끓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딱딱해. 저쪽은 맛있어요? 우리 집에 희철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먹는 라면을 아주 따라 흡입하거든요. 이렇게 막 먹는데. 진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라면 잘 끓이면 뭐해? 선전 보고죠. 라면을 먹지 않겠다는. 웬걸 시간이 엎은 거야. 엎으면 어떻게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거. 아, 태어난 사람이 남은 거라도 먹대요. 기분이 팍상한데 그 실장이 또 치우래요. 거기 공원이 손가락으로 거기 틈에 다 낀 거 껴? 라면 끼고 먹지도 못하고. 왠지 시작부터 기분 좋은 청주의 아침. 야, 이제 홍보 주구장 창하면 되는 거네. 그런데 오늘은 나랑 같이 다닌다. 네. 숨막힐 듯한 긴장감. 혹시 용기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얘들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공연해야 되는데 빨리.